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신앙인이 행해야 될 생활 규범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일반적으로 매일 해야 될 중요한 규범이기도 합니다. 필연적인 거죠, 성도라면.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부정적으로 언급해 놨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중요한 필연적인 신앙의 행위의 요소인데 성경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언급해 놨습니다. 경고장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절의 그 말씀은 앞으로 전개될 마태복음 6장 2절 이하의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총체적인 주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것이 계속 이제 연결이 되는데 접속사 그러므로 또 시점을 나타내는 때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7절에도 보면 또 기도할 때에 다 6장 1절에 걸리는 말씀들입니다. 부가 설명되는 말씀입니다. 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또 16절에도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때라고 말씀을 했고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3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3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이 말씀이 다 어디에 걸리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걸리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을 2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총 정리를 해보면 몇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첫 번째, 구제, 기도, 금식은 외식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라. 다시 말합니다. 구제, 기도, 금식을 가지고 외식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랬죠. 또 5절에도 보면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랬고 16절에도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을 하는데 성경이 각 구제에서도 그렇고 기도에서도 그렇고 금식에서도 외식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외식이 뭔가요? 가면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뭐뭐인 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흉내내지 말라는 겁니다. 의로운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배우가 연기하듯이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외식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악한 것을 선하게 포장하는데 아주 기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피곤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포장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이중인격으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복잡하지요. 주위 사람들도 피곤하고, 관계된 사람들도, 개인은 보통 더 피곤한 거죠. 심각한 거죠. 또,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기 만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애가 강하다. 이 말이죠.
헌신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통하여 누가 만족을 느끼느냐? 내가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구제하고 내 신앙의 만족을 위해서 금식을 한다. 또 주일 하루 예배 지키고서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만족감을 느낀다든지 헌금을 한다든가 선교행을 갔다 와서 나는 지금 잘 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위선적인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판단 기준과 결정이 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상대방도 좋다고 느껴집니다. 상대방이 좋은 것은 하나님도 좋다고 느껴지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위선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이래 말하는 거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외식하는 사람들은 타인을 속이는 것과 물론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날 날이 있다. 그 순간이 있다. 시점이 있다. 그리스도 앞에 심판타 앞에 서서 내가 행했던 선악간의 행위로 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날이 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죠. 이 외식은 결과에 이르면, 끝에 이르면. 두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6장 1절에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마태복음 6장 18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아주 나쁜 계획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과시하려고 한다는 거죠. 또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폼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성도들은 나를 대우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광을 얻으려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6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습니다.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나팔을 불지 마라. 성경 표현이 재밌는데 구제하는 것을 나팔 부는 겁니다. 그리고 구제한 것을 나팔 부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나팔 부는 거예요. 또 금식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나팔을 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갈 영광을 가로차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려줘야 될 영광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자, 이런 거죠. 우리 교회는 주보에 헌금 얼마 누가 했다 이런 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30명, 40명 모이는 교회 사이즈에 백승철이라는 성도가 감사헌금 10%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감사헌금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백승철만 감사헌금을 했어요. 주보에 나왔어요. 그리고 감사헌금란에 보니까 10불 써 있습니다. 그럼 온 성도가 다 하는 거예요.
10불 한 거를. 그 어떤 성도는, 야, 10불이 뭐냐, 이게. 감사한 거 많은데. 20불, 100불은 해야지. 이게 뭐냐, 헌금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백승철 성도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주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질에 대해서 그게 전부일 수 있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면 헌금을 했는데 물론 그것이 주보에 드러났기 때문에 백승철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신앙의 행위를 한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이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혀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홍길동이라는 성도가 성경금을 했습니다. 100만 불을 했습니다. 주보에 나왔어요. 그날따라 성경금 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홍길동만 성경금 했습니다. 그 주보에 선명하게 나오죠. 100만 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함께했던 처치 멤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산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사람들 사이에서 선한 영향력이 부정적인 영향으로 바뀔 수가 있다. 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헌금은 뭐 100만 불씩 주보에 나와서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런데 성경에는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신앙적인 행위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성경이 차단하고 있다.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이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조건과 그 사람의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단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구제, 기도, 금식이 외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고 했을 때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 6장 2절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의 깊게 성경 보셔야 됩니다. 또 5절에도 보면 후반절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고, 16절에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반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했는데 외식한 겁니다. 예, 잘못된 거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겁니다, 그것을. 그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성경은 심판하고 정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거예요. 분명히 잘못됐는데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지요. 내가 일을 해놓고 내가 상을 제정해놓고 내가 그 상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누군가가 그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상을 주든지 상품을 주든지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이 엇갈리는 겁니다. 그 내용과. 마태복음 6장 1절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는 반드시 상을 받는 케이스가 있다. 두 가지 상이 있다. 한 가지 상은 내가 스스로 받는 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쉬운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을 주신다고 하는 거지요. 딱두 가지 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상을 받은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외식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상이 자기가 이미 받은 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이 정도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생명과도 연결되는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측정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6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18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행위는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자랑스럽게 하는 게 아니다. 은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은밀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식하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요, 구제의 원칙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왼손이 없으면 모를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리 있습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더 쉬운 거지 모르게 하는 것이 사실 더 어렵다. 이 말은 사람을 구제하고 돕고 섬길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갑이 아니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갑이라는 말입니다. 이지라는 거죠. 내가 하는 선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밀히 보고 관찰하고 개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찰스 척 피니 89세입니다. 1960년도에 면세점 그룹을 창업한 회장입니다. 그 듀티 프리 샤퍼스 뭐 공항에도 있잖아요. 면세점들이 많죠. 많이 들어가 있고. 이분이 노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사회에 기부했는데 80억입니다. 그걸 계산해 보니까 90조 3,600억입니다. 자기가 노후에 살 200만 불만 빼놓고 전부 사회에 기증을 했습니다. 99%를 기부한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더없이 행복하다. 생전에 목표를 이룰 수 있어 만족스럽고 좋다. 죽어서 하는 기부보다 살아서 하는 기부가 더욱 즐겁다.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성도입니다. 1997년도에 하나의 장부가 나왔어요. 이 장부를 자세히 보니까 4조 5천억이라는 돈이 지출된 장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예. 이 나쁜데 어떤 비상 정치장으로 썼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요. 4조 5천억을 사용한 내역들이 기부한 내역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4조 5천억이 기부될 동안 재단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 모르게 기부를 하고 있었던 분이 피니, 예, 면세점 그룹 회장입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 살고 있는데 자동차도 없어요. 명의로 된 거. 자기 집도 없습니다. 임대 아파트에 삽니다. 시계를 보니까요. 시계도 한 10불, 15불 정도 되는 그런 시계를 차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닐 때도 이코노미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기부하고 구제하고 헌신했던 멋진 삶입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부를 하셨습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성경이 구제와 구제라는 자체가 섬김 아닙니까? 누구를 섬기든 가난한 사람을 섬기든 또 신앙이 없는 사람을 섬기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은 몰라요. 아니 세상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기도하는 거 알고 있겠습니까? 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모르잖아요. 또 금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잘 보십시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섬김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경건의 신앙은 하나님이 가장 주의 깊게 보는 정결한 믿음은 신앙생활은 환난 중에 사람들을 섬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보다 특히 못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앙인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별히 섬김, 구제, 기도, 금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상급까지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분명하고 확실히 있다. 그 상급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되고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